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게임은 러브인 로그인.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 미연시 게임이고요.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맵다며. 매운맛이면 얼마나 맵겠어. 권성현. 이름이 권성현이야? 왜 양아지 아님? 왜 양아지 아님? 매운맛이면 얼마나 맵겠어. 아니 뭐하자는 거야 시작부터. 잠깐 성인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딸기야 딸기! 아 어제 딸기를 쳤네. 나는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아이 게 뭐지? 게임 이상해요! 아 게임 이상해요! 이거! 아니! 보통 딸기가 뭔데! 아 미쳤나봐! 쓰레기 같은 현실 아바타가 아닌 나의 진정한 자아가 있는 곳 빌리언 사회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을 하는군요. 오픈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똥게임이라 불리지만 아직도 접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뭔가요? 아! 왜 이러냐고요! 진짜! 딸기 하이! 접속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게임 계좌라는 랜선 친구 대머리 근육지 남캐 프리스트 김딸기. 딸기와 8년째 게임 중이다. 야, 넘어간다! 주말에도 업무 짬처리를 해야 하는 나는 빌리언사가 게임의 사업팀이다. 얼마 전 회사에서 팬아트 공모전을 진행했었다. 반응도 좋아서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일주일째 답장이 없어서 물어보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단다. 결국 답답해서 내가 직접 찾으러 왔다. 하필 보는 것도 일요일에 보자고 하다니 이 망할 프리랜서 놈들. 프리랜서 어때서? 그림을 그리거나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오! 직장인들에게 일요일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어,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샌드박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주말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만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어? 황마씨. 어? 설마 갑자기? 와! 야 이거 손 올려두고 있는 거 봐라. 저... 개발자님? 어? 어. 아! 네? 혹시 박다혜 작가님이세요? 아 네! 작가는 아닌데 박다혜는 맞아요. 이름도 이쁜데?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러티브 게임즈. 명함을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는 이 사람. 그 명함을 보통 제가 드리면은 바로 넣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 주머니에 넣으시네? 아, 먼저 와 계셔서 다행이다. 카페는 처음이라 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거짓말! 그러고 보니 엄청 어려 보이긴 하지만 아까 바로 주머니에 넣는 것도 그렇고 의외로 싸가지가 없는... 뭐지? 없진 않은데? 다시 보니 인품이 매우... 애가 싸가지가 있네 아주! 그럴 수도 있지. 아직도 안 갔네. 어머 뭐야 날 기다려준 거야?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어? 아... 아니요. 누가 제 우산을 아. 가져갔나 봐요. 택시 잡아드릴까요? 어, 아니에요. 저희 집 엄청 가까워요. 아니면 저기 앞에 편의점 있던데 거기까지만 데려다 드릴까요? 아님 집까지? 어? 개발자님 그러면... 혹시 편의점보다 저희 집이 더 가까운데 뭐?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야 같은 기집애!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나한테 작업 거는 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야 여긴 난리 났네. 저런 데는 이제 위험해서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우리 집... 저기 우리 집인데? 집에? 예 집... 뭐였지?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노트북이... 제가 가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게요. 여기 있었구... 어? 너는 김딸기? 노트북 화면에 보이는 빌리언사가. 다혜님도 빌리언사가 하는구나. 닉이 뭐지? 화면에 보이는 씬 같은 룩. 그리고 익숙한 닉네임. 김딸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고생 끝에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완전히 젖은 다혜님은 어쩔 수 없이 씻어야 했고. 혹시 씻으시는 동안 불편해하실까봐 먹을 것도 살 겸 잠시 집을 나왔다. 아. 난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레 집에 들어갔다. 과연? 와! 아무거나 입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옷들이 안 보여서요. 속옷을 입지 않고 와이셔츠만. 아니 팩스 같은. 혹시 빌리언 사가 하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야 아까 접속이 되어 있길래요. 와 빌리언 사가 아시는구나. 그 있잖아요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네 당연하죠. 혹시
같이 게임하는 오빠나 친구 있어요? 저랑 자주 게임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아니요,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정을 쓰는 사람이요. 그냥 아는 오빠 계정이었어요. 아, 다행이다. 딸기는 다른 사람이었구나. 하긴 이런 여자애가 그런 닉네임을 쓸 리가 없지. 아, 나중에 제 안부나 좀 전해주세요. 그 현실에서 아이디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권성현 파이터라고 하면 알 거예요. 헐, 개발자님이 설마 삐쟁이? 아! 때리고요. 나의 하루는 똑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다. 오늘은 어떻게 있을랐나?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 어? 왔어. 요? 어! 왔어. 요. 게임에선 방말이 막말까지 하던 사이였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극한의 존칭을 했었잖아. 근데 다혜님. 응? 아, 네? 우리 말 편하게 했으니까 말 편하게 하면 말을 편하게 하는 게 어때요? 존댓말 하면 꿀밤한테 때리는 게임 어때요? 콜? 왜 때려요? 존댓말 했잖아. 알았어, 반말하면 되잖아. 알았어, 띠링아. 왜? 너도 김폭띠라고 했잖아. 너는 아이디가 김딸기잖아. 난 권성현 파이터고. 그치만 게임에서는 띠쟁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밖에서는 권성현이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 뭐 알았어. 대체 휴물에 대한 수요일. 혼자 하면 오지 않았을 쇼핑몰. 침수 때문에 옷을 버린 다혜는 당장 입을 옷이 없었다. 대충 골라줘, 옷은. 그럼 내가 알아서 샀나? 내가 고른 대로 입는 거야?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문구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약관에 동의합니다. 약관에 동의합니다. 좋아! 이거 갈아입어봐. 이걸 전부? 걸려들었구만, 전부. 보여줘!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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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때? 야, 이거 보는 눈이 제대로구만. 걱정 고를 줄 아네. 몰라, 다 봤으면 다시 갈아입을게. 그럼 저것도 입어보자. 응? 어떤 거? 바니걸 없냐, 바니걸? 내가 골라준 다른 옷을 가리켰다. 저건 안 입어봤잖아. 어? 약간의 동의하셨죠? 그치만... 와! 아니, 이번에 미쳤는데, 진짜? 저기요, 나는 점원을 불렀다. 이거 바로 입고 갈게요. 방금 본 거 다 주세요. 이야! 계산해 주세요! 이야, 옷 바뀐가 봐. 포키. 잠깐만, 왜 이러지? 노트북에 여기저기 두드려보는 다혜. 일어나, 트부가. 몇 번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봤지만 투부기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 오늘 이렇게 어떡하지? 네가 먼저 해. 나 옆에서 구경할게. 아휴, 금방 끝낼게. 좀만 기다려. 바라바라밤 바바바밤. 어? 바라바라바 바바바바. 어? 어? 이거? 어? 빌리언 사과. 다시 어떻게 들어? 아, 이거구나. 웃기네. 바라바라밤 바바바밤. 그거 맞잖아. 바라바라밤 바바바밤. 빌리언 사과 꼴도. 개발자님 뭐죠 이거? 이거 수상하네요. 예, 수상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네. 너는 외국 가봤어? 난 그냥 몇 번? 우와, 어디 가봤어? 그냥 가까운 곳은 가봤지. 어디 가보고 싶은데 없어? 나는 일본. 오, 왜 하필이면? 갈 수 있었는데 못 갔거든. 그래서 그냥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그럼 가볼까?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지. 하루 만에 외국을 다녀온다고? 진짜? 차 멈추는 소리. 비행기 타보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너 여권도 없으면서 뭔 비행기야. 자, 내려봐.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서 도착한 이곳은. 우와, 여기 뭐야? 일본의 테마로 한 스튜디오다. 하, 알 것 같은데 여기? 거기 아니냐, 니지모리? 솔직히 말만 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감동이야, 권성현. 의외로 여자친구 있으면 잘해주겠는데? 여자친구만 생겨봐, 어떻게 잘해줄지. 29년째 이미지 트레이닝 중이니까.
응,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일본도 이렇겠지? 여기만 해도 진짜 다른 나라 온 것 같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러면 일단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을까? 어, 설마 기모노? 이거 부끄러워. 기모노 보여주나? 야, 옷 되게 많이 바꿔준 나 이번에. 목소리 따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이런 기모노가 있다고? 이거 컷신 하나 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러스트 권성형 시점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이와 얘기를 하며 도착한 곳에는 작은 고양이 신사가 있었다. 얘기하는 사이에 다시 돌아온 직원이 말을 건넸다. 혹시 두 분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남자분이 잘 잡아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옷소매를 잡아 조심스레 이끌었다. 야, 스윗. 조심해서 따라와. 응, 알았어. 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크게 흔들리는 다이의 몸! 다이의 허리를 감싸 넘어지려는 다이를 붙잡았다. 헉, 설마 또 컷신? 와! 개이쁘게 생겼나? 조심 하랫전 두근. 마이문이 막힌다. 다이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 둘 사이는 조용하다. 그렇게 우린 얼마나 지났을까?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서로 부끄러워하네. 따로 포즈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끝난 사진 촬영. 아, 이미 아까 그거 찍은 거구나. 직원은 우리에게 사진을 건네주고 돌아갔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고 하나둘 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이는 많이 피곤했는지 집으로 오는 내내 어깨에 기대어 골아 떨어졌다. 와! 잘 나왔는데? 이게 아까 찍은 사진이네. 어머, 완전 커플이야.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정말. 남주 이거 사기쳤네. 이렇게 안 생겼으면서. 아, 정말 남주 피지컬 미쳤네. 아, 그럼 일단은 제가 내일 마저 반 밀도록 하겠습니다. 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을 얘네랑 보내겠네. 신난다. 풀영상 같은 경우는 다시 보기 채널에 올라갈 테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